여러분 영덕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대게죠? 영덕대게. 그리고 얼마 전에 옛날, 아니 얼마 전이 아니라 꽤 됐네요, 그죠? 얼마 전에 그 영화됐던 장사상륙작전 영화됐던 거 있어요? 그 정도? 그리고 강구는 어때요? 영덕 안에 있는 강구? 강구는 옛날에 최불암 씨가 뭐 선장으로 나왔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무대가 강구였던 생각이 나요. 어쨌거나 영덕은 해마다 한 번씩은 제가 가보는 편이에요. 그 영덕대게 유명세 때문에 주로 바닷가하고 어시장 쪽을 취재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영덕 내륙 산과 계곡을 갖다 둘러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고요? 영덕의 산과 계곡은 바다에 비하면 훨씬 아름다워요. 알고 보니까 영덕은 산과 계곡의 고장이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바다 쪽만 헤매고 다닌 거예요. 굉장히 미쳤다고. 종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여행 기자가 이렇게 참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근데 영덕군조차도 저뿐이 아니에요. 영덕군조차도 그 엄청난 산과 계곡의 관광 잠재력을 갖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영덕에 가가지고 받은 안내 책자나 브로셔에 보면 주로 산과 바다 중에서 바다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쨌거나 전 좋은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 매주 삼천리 관광원국 취재를 다니거든요. 1년이면 한 40번 정도 여행을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삼천리 관광원국 돌아다녀 봐도 영덕만큼 산과 계곡이 좋은 곳은 있지 않아요. 저와 함께 영덕 여행 가보실게요. 먼저 제가 영덕에 가서 가본 곳은 남정면 도천리에 있는 도천숲이에요. 시내 가까이 있는 숲이라서 그 오밀조밀한 숲이라니 생각했는데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천연기념물 514호로 지정된 숲이니까 짐작할 수 있겠죠. 도천숲은 400년 전 마을이 생길 때 조성된 숲이래요. 도천이라는 이름은 삼국시대 이후로 역로를 따라 내가 흐르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길래 혹은 진래라고 불렸대요. 그러다가 한자 지명인 도천으로 굳어진 거예요. 숲은 앞산이 있는데 그 앞산이 뱃머리 형상이라서 마을을 위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쓴 막기 위해서 비보풍수. 비보풍수가 뭔지 아시죠?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는 풍수예요. 비보풍수의 일환으로 조성됐어요. 그런데 한때는 숲의 규모가 산에서부터 하천을 따라서 남쪽에 있는 국서당까지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방대했대요. 그런데 화재가 나고 또 경작을 하면서 밭이 넓어지면서 지금의 규모로 줄어들었어요.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상당히 큰 숲이에요. 아무튼 숲 안에 들어가면 300년에서 400년 정도 된 아람들이 나무들이 서 있고요. 낮에도 어두침침할 정도로 어두워요. 그리고 여기보다 이제 더 훨씬 아름답고 풍성한 곳이 펼쳐집니다. 다음번에 간 곳은 옥계곡이에요. 옥계곡 들어보셨어요? 옥계곡이라는 이름은 아마 우리나라의 일곱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계곡을 따라서 들어가면요, 오른쪽에는 동대산이 있고 왼쪽에는 다대산이 방풍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동대산은 천연 요새처럼 긴 계곡과 기한 계속 그리고 맑고 깨끗한 소와 폭포들이 이어지는데요, 그 원시와 청정의 비경을 만끽할 수 있어요. 계곡 왼편의 바대산은 옥계계곡의 침수종을 비롯해서 38경 비경을 통과 있어요. 뒤쪽으로는 경방골, 물침이골이 있고요. 곳곳마다 담과 소, 안반, 폭포 등이 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덕에 이런 계곡이 숨어 있을 줄은 미처 몰랐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한 풍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이제 동행했던 박문태 해설사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 계곡은 조선 정조 때 경주 손씨 손성일이라는 분이 이곳에 와서 절경에 반해서 37경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침수정과 규면암, 방풍바위 그 정도만 이렇게 알려져 있지 다른 이름은 아직 붙여지질 않았대요. 현지인들도 그 37경이 어느 곳인지를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치가 아름다운데 가을이면 또 단풍이 좋고 송이가 많이 생산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옥계곡의 시작은 규면암부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가 어딘지를 갖다가 아직 현지인들도 모르고 있어서 박문태 해설사님이 현지의 문화원
문화원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 문화원에서 하나하나 표지석을 갖다 세우고 스토리텔링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옥계계곡, 산성계곡에 이어서 소개해드릴 곳은 팔각산이에요. 팔각산은 더 외진 곳에 있어요. 그래서 찾기 쉽지 않아요, 쇼입을. 산길에 들어서면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산이 높지는 않아서 입구에서 8번까지 2시간이면 올라가요. 등산로를 따라서 계곡이 흐르고 있어서 심심치도 않고요. 30분이면 호박소라는 웅덩이에 다다르는데 이 소는 잭만처럼 널찍한 데다가 쏟아지는 호수를 갖다가 받아내기 때문에 맑은 물이 넘칠 듯이 보여 있어요. 푸른 물이 꽤 깊어 보이는 이곳은 위로 올라가서 보면 하트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일 때는 반딧불이가 자생해서 한밤이면 들꽃이 날아다니는 구경을 할 수 있고요. 해설사님은 이곳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방송이나 신문에 나온 적이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이게 올라가면서 보니까 비탈진 바위 위에다가 누가 그 망치 같은 걸로 쪼아가지고 계단처럼 짚고 오를 수 있도록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쪼아진 그 면이 아직도 날카로워가지고 사람이 다니지 않고 있구나, 마모되지 않는 걸로 봐서 그렇게 수정을 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산 잘 타는 데 저희 친구들하고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여러분도 올해 만약에 여름 휴가철에 영덕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혹은 가을에 대개철에 영덕 방문할 일이 있으시면 바닷가에만 머물지 말고 영덕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팔각산도 가보시고 계곡도 가보시고 한번 쭉 둘러보고 오세요. 정말 좋아요.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